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팥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팥은 지금 500g이고요. 이렇게 물은요, 한 1L 정도만 붓겠습니다. 팥을 드시고 나면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찬물은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물 받아서 하시는 게 좀 낫거든요. 강불로 팔팔 끓여 보겠습니다. 5분 정도 끓였으면 이제 불을 끄고요. 물은 버리겠습니다. 이 물은 이제 버리고요.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약한 불로 해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천천히 끓이는데요, 툭툭 터지도록 삶으시면 되거든요. 한 45분에서 1시간 사이에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왜 삶아도 안 삼켜지는 팥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경우인데요, 몇 시간씩 삶아야 된대요. 이런 보통 팥은 이제 수확해서 이듬해 또 다시 뿌리고 하는 팥이고요. 그렇게 삶아도 안 되는 팥은 땅에 저절로 떨어져서 그대로 다시 또 자란 팥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삶다가 있죠. 물이 조금 지금 여기에 팥은 아직 덜 퍼졌는데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물은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 500ml 정도 더 넣어줬습니다. 이러곤 다시 더 삶아주시면 돼요. 팥이 익어가는 동안에요, 국수를 반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이컵에 밀가루 한 컵이랑요, 두 컵을 넣을 거거든요. 중력분입니다, 밀가루는. 이렇게 해서요, 다 깎아서 밀가루 두 컵하고요. 나중에 밀가루 반죽할 때 쓸 밀가루를 이렇게 따로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은요, 스푼을 준비하시고요. 꼬집으로는 한 3꼬집 정도 소금을 요렇게 약간만 넣어줍니다. 섞어주고요. 이게 50ml짜리 소주잔이거든요. 자, 하나 반쯤 넣어줄게요. 반은 조금 있다가. 반죽은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스푼으로 한 요 정도면은 한 작게 한 2인분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반컵, 소주잔 반. 이렇게 하면 미리수로는 한 75ml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먼저 해보고 부족하면 물은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밀가루가 좀 섞였으면 손으로 주물러 주면 돼요. 조금 빡빡한 듯 한데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국수 만들 때는 여기다가 콩가루를 좀 넣는데요, 팥 칼국수에는 굳이 콩가루 안 넣으셔도 돼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른 가루가 없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랩이나 비닐에 좀 싸서요. 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1시간 이상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좀 더 쫀득한 국수가 되거든요. 넣어놓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제 빼면 돼요. 1시간 정도. 1시간 더 놔두셔도 됩니다. 국수 반죽이 너무 무르면은요, 이게 잘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밀가루를 많이 써야 되고요. 너무 무르시면 않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고요. 국수 반죽은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국수 반죽보다 조금 되직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밀가루를 발라주고요. 이게 국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발라주면서 밀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되직하면은 이게 밀가루를 자주 바르지 않아도 이게 잘 안 붙거든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얇고 넓게 이제 해줬으면은요, 접으실 때는 밀가루를 조금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묽으시면 밀가루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칼국수 끓여놓으면 밀가루가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다르고요. 자, 반죽을 썰어. 저는 이렇게 썰 때 조금 넓게 썰겠습니다. 이게 얇고 넓게 좀 썰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반죽이요. 너무 묽으면은 이거 이렇게 놔두면 금방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밀가루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뿌려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반죽이 살짝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들러붙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넓게 펴서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오늘 반죽을 조금 일부러 되게 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더 뿌리지 않고요.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방 못 드시면은 이렇게 해서요. 통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었다가요. 바로 이렇게 담가서 끓여 드시면 돼요. 칼국수를 미는 동안에 팥이 한 50분 정도 삶아서 다 터졌습니다. 믹서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식혀준 다음에 갈아주는 게 좋고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찬물과 함께 같이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찬물을 부어서 갈아줄게요. 이게 믹서기가 너무 뜨거운 거 갈아도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 하시면 팥이요. 다 한 번에 삶아 드시기 많으면 이렇게 반만 하셔도 돼요. 좀 곱게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드실 때 목에서 좀 꺼끌꺼끌한 게 좀 없거든요. 자리 팥 안고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팥을 아주 곱게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 걸리는 거 없이요. 팥 껍질까지 완전히 잘 갈라졌습니다. 이걸로 마저 갈아줄게요. 4인분 나올 것 같거든요. 먼저 이렇게 다 갈아놓고 드실 만큼만 덜어서 바로바로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팥 국물은 뜨거우니까 믹서기 넣지 않고요. 이렇게 걸러놓겠습니다. 같이. 물을 더 넣고요. 갈았거든요. 이게 지금 뻑뻑해요. 그래서 물을 타서 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물을요. 농도는 원하시는 만큼 반반 맞추셔도 되고요. 자, 불을 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끓이다가 팥을 넣고 끓여도 되고요. 작은 양을 하실 때는 같이 이렇게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금방 끓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서요. 농도는 국물 농도는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먹을 양보다 조금 더 묽게 하시면 돼요. 이게 끓는 동안에 조금 더 뻑뻑해지거든요. 진한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시고요.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이고요. 저는 오늘 한 그릇만 끓여볼게요. 팥 이거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팥 국물이 끓으면은요, 칼국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반만 넣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뻑뻑하게 끓이지 마시고요. 약간 훌렁하게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끓으면서 국수가 다 떠오르면 다 된 거거든요. 저는 조금 얇게 밀었기 때문에 넓게 썰어도 됩니다. 근데 두껍게 미신 분들은 너무 넓게 서시면 나중에 국수가요 너무 굵어집니다. 두껍게 밀으신 분은 좀 얇게 썰어주시고요. 얇게 밀으시면 좀 이렇게 넓게 썰어도 됩니다. 여기다 소금 간을 해주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소금을 넣는데요. 소금 간은 아주 왜 간간하다, 슴슴한 맛 있죠. 약간 그 소금 맛이 느껴질 듯 말 듯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게 팥을 가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 간을 약간만 했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소금 간은 개인적 취향으로 맞춰주시고요. 짜면 안 됩니다. 짜면 맛이 없어요. 만약에 설탕을 넣으시더라도 소금은 짜면 맛이 없거든요. 이제 칼국수 떠오르면요. 다 됐습니다. 이거 담아보겠습니다. 팥 칼국수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뻑뻑하게 처음부터 끓이지 마시고요. 약간 국물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러 했죠. 이렇게 칼국수를 조금 넓게 썰었거든요.
더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으라고. 좀 뜨겁긴 한데요. 이거 국수가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뜨거워.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먹잖아요.